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 한국 예술학 모델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교수 최선우입니다. 아무래도 바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몸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 과정을 이제 수업하시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이제 운동법이라든지 식단법 이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본인 체형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한국예술원 이제 학생들의 분위기는 되게 밝고 이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좀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의 분위기는 좀 다른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번 패션위크에 있어서 남자 모델과 여자 모델의 특징적인 부분을 잘 살려서 학생들이 이번 패션위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모델이라는 직업이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연출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 체형을 잘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식단법으로 했을 때 효과적이지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줄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많이 담아갔으면 좋겠는데 관심은 있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본인이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100 줘도 100은 못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좀 걸음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